워스크의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h. 24/7 chilling. 자,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받은 래퍼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래퍼를 추천해 주셨기에 비디오를 봅니다. 처음 보는 래퍼고 정보도 아무것도 없어요. 릴 마이키라는 래퍼와 리 우이라고 하는 래퍼, 그리고 MVRC 이분은 프로듀서인 것으로 보이는데, 아무튼 이 세 아티스트가 협업한 워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하기 위해서 살짝 봤는데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였어요. 특히 릴 마이키라는 래퍼가. 자,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? 라이징 래퍼인가 보죠? 이분도? 그렇습니다. 어떤 바이브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즐겨보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릴 마이키, 릴 위, MVRC가 참여한 워우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봅시다. 오. 바이브가 되게 좋은데? 어, 좀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 이분도? 현금을 모으는 이유가 맥도 사야 되고, 예, 여자들한테 마음도 얻어야 되고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가사를 보니까. 오. 약간 바이브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여러 가지 래퍼가 바이브가 섞인 것 같아. 막 MCK 같은 바이브도 있고, 오비토 같은 래퍼의 바이브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오. 예. 되게 이렇게 머신건처럼 타닥타닥 랩을 뱉으면서도 뭔가 플로우가 안정감 있다. 그쵸? 에이. 야, 좋은데? 이 래퍼는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? 와, 놀라운데? 캐모. 되게 모르겠어.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되게 모험생 같은 느낌이 있는데 더업한 보이스가 있단 말이죠. 두 명 다 되게 플로우가 그루비하네. 좋네. 되게 보세요. 플로우마다 되게 좀 턴업 시키면서 왜 이렇게 그루비한 느낌들 있잖아. 나 이런 게 좋다니까. 야, 역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. 더 플로우들을 갖고 있다니까. 저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오비토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도판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잘 봤습니다. 또 이렇게
라이징 래퍼 새로운 신예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좋은데요? 여기 Lil Wee 이 래퍼는 좀 더 그루비한 느낌이 좋은 것 같고 Lil Mikey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톤이 있잖아요. 되게 랩을 머신건처럼 뱉으면서도 되게 안정적인 느낌의 그 벌스가 난 인상적이었어. 되게 좋은데? 참 요즘에 베트남 힙합씬 보면 하루가 다르게 되게 좋은 신예들이 여기저기 막 계속 나오는 것 같아. 이 래퍼도 제 눈에 눈여겨볼 만한 신예가 나타났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